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운 문제인데요. 문제는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문단의 오형식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겠고요. 정답지를 선택할 때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단락 속에 실제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문제죠. 문제 보시죠. 자, 일단 주제 문제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제문의 위치, 주제 진술의 위치가 어딜까라고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이 앞부분일까, 즉, 1형식일까, 아니면 중간에 오는 2형식일까, 아니면 마지막에 오는 3형식일까. 뭐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이 있겠고요. 주제 진술이 없는 경우 거의 없을 겁니다. 5형식은 더더욱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다 풀어왔으니까 실제 한번 그 단락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1형식이죠? 1형식이니까 지금 주제 진술이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 진술만 알면은 문제는 풀려버린다는 얘기겠죠. 봅시다. Many disciplines are better learned. Discipline 이런데 이거 학문 정도로 이해해 봅시다. 그래서 많은 학문들은 are better learned. 더잘 학습됩니다. By entering into the doing. 이거예요. 많은 학습은 결국 entering into the doing이 행함으로 들어가서 더잘 학습됩니다. 즉, 행함으로 더잘 학습된다는 거예요. 뭐보다요? Then by mere abstract study라고 되어 있는데, mere는 이거는 이제 형용사로 단순한 이런 뜻이고, abstract는 이거는 추상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추상적인 연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the doing, by the doing, 행함으로 더잘 학습됩니다. 이게 이제 주제 진술 1형식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가 풀리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도록 할게요. 선택지를 봐야 될 테니까요. 자, 여기 선택지 봤더니 지금 우리가 일부분이 by the doing, 자, 행함으로 더잘 학습된다라는 게 이것이 주제 진술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죠. 지금 1번 봤더니 History of Science Education, 과학 교육의 역사 관련 없죠? 과학 교육 구체적으로 내용 안 나왔습니다. Limitations of Learning Strategies 했는데 Strategy 요건 이제 전략이란 뜻이에요. Strategy 학습 전략들의 한계, 학습 전략 언급이 안 되어 있죠. 자, Importance of Learning by Doing 이게 나오네요. Learning by Doing 그래서 행함으로 학습하는 것의 중요성이 정답이 되어버렸네요. 자, 4번 Effects of Intuition on Scientific Discoveries 과학적 발견에 인투이션의 효과라는데, 인투이션은 이게 직관이거든요. 직관의 효과. 뭐 직관 얘기 아직 없어요. 5번에 difference between philosophy and science. 그래서 철학과 과학 사이의 차이. 철학과 과학 얘기, 지금 철학 얘기에 전혀 언급 안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제 진술을 일형식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쉽게 문제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세요. 과연 이것이 일형식인가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가 주제 진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첫 번째 포인트 인트로덕션 나오고요. 여기 두 번째 포인트 인트로덕션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글은 좀 상대적으로 단순한데 주제 진술이 있고 포인트 논거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논거 2가 있는 그런 단순한 형식이에요. 그럼 뭐 당연히 여기는 포인트를 지지해주는 포인트 서포트죠. 보시죠. This is often the case with the most abstract as well as the seemingly more practical discipline 했는데 여기 여러분들 as well as 하는 부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A as well as B 하면은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요 뒤에부터 해석하죠. 그래서 B뿐만 아니라 A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뒤에서부터 해석해요. 그래서 seemingly 이라는 겉보기에 하는 얘기예요. More practical disciplines. 그래서 겉보기에 좀 더, practical 하면은 이거 실제적인 이런 뜻이죠. 겉보기에 좀더 실제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the most abstract, 가장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도 this is often the case. 바로 그런 경우이다. 여기 이제 the case의 내용은 행함으로 더잘 학습된다라는 그 내용이 되겠죠. For example,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고 있어요. Point support죠. Within the philosophical discipline. 그래서 이제 철학과 관련된 학문 얘기를 하고죠. 이게 바로 이런 추상적인 그런 학문이니까요. 그 예를 철학의 예를 들고 있어요. Logic. 자, 이 logic이란 말은 명사로 논리입니다. 논리는 must be learned. 논리는 자, 뭐를 통해서 학습되어야 되냐면 through the use of examples. example 예시죠. and actual problem solving. 자, actual 이게 실제적인 이런 뜻이니까 예시와 실제적인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의 이용을 통해서 논리가 학습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 doing by doing 행하는 것으로 학습을 한데 있는데 그 예를 이 예시를 사용하고 또 실제로 문제 해결을 하는 예를 듣고 있죠. Only after some time and struggle. 자, only가 포함하는 부분이 강조되기에서 문장의 맨 앞에 왔을 때 이렇게 조동사, 주어, 동사, 오순임을 기억하세요. 자, 내용으로 볼때 after some time 얼마간 지나고 나서 and struggle 그리고 애를 쓴 뒤에만 the student 학생이 begin to develop the insight. 자, insight는 통찰이에요. 통찰과 an intuition. intuition은 직관이죠. 직관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 통찰과 직관은 that 이하가 지금, that 이하 관계절이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즉, enable 목적어 토부정사,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케 하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학생으로 하여금 see the centrality and relevance of this mode of thinking, this mode of thinking 이런 사고 방식의 centrality 이거 중심과 relevance는 이제 관련이에요. 관련을 보게 해주는 어떤 통찰과 직관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애를 쓰고 난 뒤에 이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서 애를 쓰고 난 뒤에는 바로 이게 바로 by doing이 되겠죠. 행함으로 예나 어떤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그래서 철학 이런 추상적인 학문에도 역시 learn by doing 행함으로 학습한다 이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거가 여기 시작되는데 this learning by doing 자, 이렇게 행함으로 학습하는 것은 이제 essential. essential이란 말은 필수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in many of the sciences 이 과학의 많은 분야에서도 또한 필수적입니다. 아까 철학 얘기했었는데요. 철학 추상적인 것, 철학의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엔 과학에서도 이것이 효과적으로 작용된다는 얘기예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Only after 여기는 이제 또 그런 only가 이끄는 어떤 only가 이끄는 어떤 부분이 문장의 맨 앞에 왔을 때 조동사 다음에 주어가 이만큼 기네요. 그 다음에 동사 어순이 되면 기억하세요. 자, only after a good deal of observation. observation은 관찰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관찰이 있은 후에야 the sparks in the bubble chamber. bubble chamber 이거 과학 용어인데요. 이게 이제 거품 상자인데 전기의 흐름을 갖다가 관찰하도록 만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상당한 관찰이 있고 난 뒤에야 그 버블 체인버 그 거품 상자 안에 스파크 불꽃이 become recognizable 했는데 recognizable은 알아챌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자, 알아챌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그 거품 상자 안에 불꽃은 As the specific movements of identifiable particle, identifiable, 이게 형용사로
특별 가능한 이런 뜻이고요. 파티클은 입자란 뜻이거든요. 즉그 불꽃이 식별 가능한 입자의 specific movement, 특정 운동으로서 그렇게 알아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learn by doing의 예로서 a good deal of observation, 즉 관찰을 많이 함으로써 어떤 과학적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주제 진술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 주제 진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 논거가 첫 번째 논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논거는 어떤 추상적인 학문, 즉 여기에 철학의 예를 듣고 있고 두 번째 논거는 실제적인 것, 과학의 예를 들어서 그 구체적인 포인트 서포트로 버블 체인버 속에 그 불꽃이 결국 관찰을 통해서 입자의 운동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죠. 그러나 이 단락의 구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선생님이 관련된 문제를 또 낸다고 한다면 주제 문제 안 내겠죠. 다른 내용식의 내용을 낼 텐데 여기에 보면은 전체적인 구조가 주제 진술이 맨 앞에 나오고 포인트 인트로덕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인트 서포트 또 다른 포인트 서포트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포인트 서포트가 나오는 그런 단락의 형식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그 다음 문제. 자, 이번에도 요지 주장인데 이 요지 주장 문제도 이 주제 진술을 찾는 문제라고 할수 있겠어요. 즉맨 앞부분에 즉 일형식으로 주제문이 주제 진술이 앞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중간 어딘가에 주제 진술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부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세 가지가 가능성이 제일 큰 것이죠. 네, 그러면 실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단락의 구성을 보면은 몇 형식입니까? 자, 여기에 주제 진술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주제 진술이 있는 거 보니까 2형식이네요. 2형식이죠.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요 앞부분에 나오는 이거는 뭐가 되죠? 빌드업이 되는 거죠. 빌드업. 그죠? 네. 그다음에 봤더니 선생님 따르는 이게 주황색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 이게 리스테이트먼트죠. 이게 주제 진술, 이게 토픽 스테이트먼트라고 한다면 토픽 스테이트먼트고 주제 진술이고 이게 리스테이트먼트가 됩니다. 리스테이트먼트, 재진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논거, 구체적인 논거가 여기에 이렇게 논거가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논거 부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은 지금 청색입니다. 청색. 여기는 진짜 미니 컨클루전으로 봐도 좋고 이따도 보시겠지만 결론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at the 2015 Fortune Most Powerful Women Summit. 자, 긴데 이런 부분은 레쑥 보고 넘어가는 거죠. 2015년 포춘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회의에서 지니 로미트리 이분이 offered this advice. 이런 어드바이스는 준 거죠. 이런 충고를 제안했습니다. When did you ever learn the most in your life?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언제 가장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What experience? 어떤 경험이었죠? I guarantee. 자, 이 guarantee란 말은 동사로 보장하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보장하는데, you will tell me. 당신은 it was a time you felt at risk. risk란 말은 위기예요. 여러분이 위기를 느꼈을 그때라고 여러분이 말할 거라고 보장합니다. 이런 얘기죠. 즉 위기의 시기에 learn the most 가장 많이 배워듣고 그런 경험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 후반부에도 지금 감이 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To become a better leader. 리더는 여기서 지도자죠. 자, 더 나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You have to step out of your comfort zone 했는데 step out of 하면은 뭐뭇에서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comfort는 이거는 편안함이래요. 편안함이. 편안한 지역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즉, 더 나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편안한 곳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거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바로. 자, 1번 봤더니, 이거 우선 그 우리가 확인한 주제 진술 부분을 한번 밑줄로 쳐볼까요? To become a better leader, you have to step out of your comfort zone 했는데요. 자, 그리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예. 지도자는 실현 가능한 목표. 지금 실현 가능한 목표 이 얘기 없습니다. 지도자는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나요? 새로운 제도 없죠. 지도자는 조직의 현재 상태를 철저히 분석해야 된대. 조직의 현재 상태 분석 이런 얘기 없어요. 지도자는 현재 자신을 넘어서는 도전을 해야 된다. 자신을 넘어서는 도전, 어제 비슷합니까? 자, 지도자는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조화시켜야 되니까 조화를 강조하고 있네요. 그럼 내용상 가장 관계 있는 것은 편안한 지역을 갖다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은 자신을 넘어서는 도전을 해야 된다. 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맞을 수 있죠. 주제 진술을 찾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 단락의 구조 이해를 계속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자, 아까 이게 주제 진술, 더 나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편안한 지역을 벗어나야만 합니다라고 됐어요. 자, 이것을 부연해서 설명하는 리스테이트먼트 보면, You have to challenge the conventional ways of doing things. 자,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conventional이란 말이 이게 관습적인 얘기예요. 관습적인, 관례적인, 그 관례적인 방식에 도전을 해야 되고, and search for opportunities to innovate. innovate란 말은 이건 혁신하다죠. 혁신하다. 그래서 혁신할 기회를 탐색해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comfort zone을 나와야 된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 또, exercising leadership. 그래서 지도력을 연습하는 것,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not only but also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도 아까는, A as well as B 하는 그런 형식을 공부했었죠. 요거는 not only A, but also B가 되겠는데, 요거는 A뿐만 아니라 B예요. 근데 앞에 거하고 같이 얘기하면은 B as well as A가 돼요. 이게 이제 요렇게 앞뒤가 바뀐다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exercising leadership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not only requires you 여러분들이 to challenge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challenge the organizational status quo 했는데 status quo 하면 이게 현 상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현 상태에 여러분이 도전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requires you 여러분들이 to challenge your internal status quo 여러분들의 인터널, 이 내적인 현 상태에 도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조직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어떤 그런 내적인 현 상태에도 도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바로 step out of your comfort zone을 갖다가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죠? 챌린지 해야 된다. 이 챌린지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논거를 뭘 갖고 들리냐면 You have to challenge yourself. 자, 보세요. 자신에게 도전해야 된다. 핵심적인 논거가 이거예요. 자신에게 도전해야 된다. 즉, 컴포트 존을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자신에게 도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You have to venture. venture는 모험하다죠. 네, 모험하다. 여러분들이 모험을 해야 돼요. Beyond the boundaries of your current experience. 자, beyond는 무엇을 뛰어넘고, boundary는 경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current는 현재의 이런 뜻이니까 여러분들의 현재 경험의 경계를 뛰어넘어 모험해야 되고, and explore new territory, territory 영역이에요. 새로운 영역을 explore, 탐구해야만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핵심적인 논거를 들고 있어요. 즉,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해야 한다는 얘기는 결국 현재 경험의 경계를 뛰어넘어 모험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영역에 새로운 영역을 탐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그게 뭐냐? Those are the places for. 자, 그런 곳들, 즉 현재 영역의 경계를 뛰어넘고 또 새로운 영역을 탐험한다는데 그게 뭐냐? 어디냐면은 where there are opportunities to improve. 자, 이 to 이하가 지금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앞에 opportunities를 계속 수식해주고 있어요. 개선하고, renovate, innovate 아까 나왔죠? 혁신하고, experiment 실험하고, 이 experiment는 실험하대요. 예. 실험하고 또 and grow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곳들이 바로 그런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 growth is always 이 부분은 이 논거에 대한
미니 컨클루전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사실은 요게 이제 전반적인 비슷한 여기에 주제 진술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봐도 좋습니다. 자, 뭐 색깔이 애매하게 비슷하네요. 하늘색으로 봐도 되고, 청색으로 봐도. 제가 이제 청색은 결론이고, 하늘색은 미니 컨클루전은 그렇게 하죠. 예. 자, 어떻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grows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고 해서는 바꿔 얘기하면은 이거거든요. better leader예요. 좀더 나은 지도자가 되는 것은 is always at the edges 했는데 edge는 가장자리라는 뜻도 있게 되겠고 이게 추상적으로 위기가 되겠죠. 성장이라는 것은 항상 위기에 있습니다. 바로 just outside the boundaries of where you are right now.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의 경계 바깥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미니 컨클루전 내지는 컨클루전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행히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 두 문제를 공부해서 마음에 걸렸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유념할 것은 문단의 오형식 또 문단의 그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 문제를 풀때 그거 어디에 근거를 해서 그 문제를 푸는지 반드시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연습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